수레국화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꽃도 색상이 여러 가지 색인데, 요 색도 예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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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색, 보라색, 남색, 색상이 완전 여러 가지 색으로 심어 놨습니다. 모기장에서 쉬다가 핸드폰 두고 사진 찍고 있습니다. 제법 서양 나리꽃이 엄청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서양 나리꽃도 자세히 보면은 예뻐요. 와, 날씨도 좋고, 서양 나리꽃은 피어 있을 때 인증샷 해야지 됩니다. 요게 한 송이가 쫙 펴면서 피면서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여기서. 그리고 백합도 꽃 피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꽃이 금방 펴요. 어느 순간에 꽃이 핀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꽃 피려고 다 잎을 쫙, 꽃잎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요게 백합 향기가 엄청도 좋게 납니다. 가오라 비닐 바늘꽃도 활짝활짝 다 폈고요. 더덕은 이파리 좀 보세요. 줄기, 더덕 줄기가 엄청 힘차게 힘차게 하늘을 향해서 뻗고 있습니다. 삼추는 꽃도 예쁘게 피어 있죠.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여기저기 한 바퀴 삥 둘러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삼추는 꽃하고 토플 꽃이 여기저기 하얀색으로 피어 있습니다. 요게 하얀색으로 토플 꽃이랍니다. 백합도 꽃피면 이제 엄청도 예뻐요. 그래서 인증샷 사진 찍으면서 요쪽에 루드베키아 꽃은 정말로 예쁘답니다. 실제로 보면 다 예쁘고요. 그래서 인증샷 하면서 더덕 앞에 오이 심어놓은 오이는 내 영상 찍는 거야. 오이 따가세요. 루드베키아 꽃 이뻐가지고 영상에다가 루드베키아 색색이 와 이쁘다. 완전히 색상 루드베키아가 꽃 모양 색상도 가지가지네. 방울도마도 주렁주렁주렁 열렸네. 방울도마도 주렁주렁주렁 열리고. 열리고 그랬습니다. 자랑. 좋은 창고도 자랑. 더울 때는 와, 좋은 창고에 물건을 다 싣고 이렇게 해서 다 담그는 것부터 좋은 창고에다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방풍, 케일, 즙 내린 것도 다 하고, 또, 돌아가는 소리, 빙빙빙빙 나면서, 야채 보관도 하면서, 쭉 하면서, 오늘을 즐깁니다. 문은 쾅 닫고, 할미꽃 모종은, 자라는 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5분 영상 끝 하면서, 5분 영상 끝 하면서, 장미꽃 보세요. 장미꽃 예뻐요. 예뻐요. 봉다리 안에, 우리 까만 봉지는 없어가지고, 요거 사진 성모님 앞에까지 가서, 그래.
좋은 걸로 꺼내. 아, 성모님께 인사하고, 오늘의 영상 끝! 5분 영상에 찍으려고 했더니, 할미꽃 모종의 씨가 잘 나고 있습니다. 모종을 했더니, 파랗게, 잘 나고 있습니다. 늦게 뿌린 할미꽃 씨앗도 이렇게 나면서, 성모님 앞에 초판나무도 예쁘게 피었고요. 수리국화는 이쪽저쪽에다 심어놨더니 실컷 꽃구경은 실컷 하고 있습니다. 쭉 인증샷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 끝합니다. 와, 더덕도 이쪽에 출타고 올라가게 해놨더니 끝합니다. 오늘의 영상 끝. 접시꽃도 이제 의성아도 꽃필라고 다 몽어리몽어리 무늬 비비치도 이렇게 꽃 피려고 폼들을 다 잡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 와, 나무도 소나무. 날씨는 엄청도 좋으네요. 끈끈이 대나무 찍으면서 끝 영상.